안녕하세요. 삼뚜벅 농장입니다. 오늘은 부산에 있는 가덕도를 들렸습니다.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덕 들깨 옹심이에 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대로 들깨 옹심이, 들깨 메밀 칼국수, 수제 콩국수, 뭐 굴국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 보시면 이렇게 간판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그리고 매제랑 그 동생이랑 함께 왔는데 지금 여기서 오늘 잠시 점심 식사 들깨 옹심이를 먹고 메밀 칼국수를 함께 드셔보시겠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 내부는 이렇습니다.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반찬을 셀프로 공급하는데 아주 보시는 대로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공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반찬 모습입니다. 원산지는 목산입니다. 내부에 매실차랑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소품이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테이블이 7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한 30명 정도가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요리되는 과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. 지금 이게 지금 뭐 어떤 요리죠? 이게 메밀 들깨 칼국수. 메밀 들깨 칼국수라고 네. 말씀을 주십니다. 화장실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아주 너무 정갈합니다. 칼국수가 너무 맛있습니다. 일반 식당과는 달리 메밀차를 따끈한 메밀차를 주시는데 음용해 보니까 아주 우리 몸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나갈 때 보시면 메밀을 볶은 메밀을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듯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깔스러운 건강식을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건강식을 제공해 주시려고 표고버섯도 잘라서 말려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. 들깨 옹심이, 들깨 만두, 들깨 메밀 칼국수. 건강식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가덕도에 오시면 가덕 들깨 옹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러면 건강식으로 함께를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고양이가 노란 모습이 기가 찹니다. 차 지나가는 소리에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. 고양이 혼자서 따끈한 햇빛을 받으면서 놀고 있습니다.